자, 일단은 약간 내용 과정이 좀 스킵이 되긴 했는데, 이제 조미료 9랭크, 의약품 10랭크를 찍었거든요. 이걸 찍은 이유는 참고로 시라쿠사에서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일발주를 쓰면은 의약품이랑 조미료가 같이 나와요. 예. 이거를 구매를 해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걸 찍었고요. 이걸 찍은 이유는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의약품이랑 조미료 거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나중에 발주소를 좀덜 쓰고, 발주소를 좀덜 써야 수익이 더 커지겠죠. 네. 다른 이벤트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두세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인데, 변성 이벤트라고 있거든요. 예. 그 변성 이벤트 준비하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로는 이제, 최근에 속성 강화라는 게 생기면서, 바람의 요정의 부적, 물의 요정의 부적 등등등 요런 이제 요정의 부적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 가격이 많이 오른 부적들을 만듦으로써 이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랭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물료부. 지금 현재 에테르 중에 가장 좋은 에테르라고 불리는 물료부, 요것도 이제 만들려면은 이제 샘물도 있어야 되고, 근데 샘물은 저거는 내가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 샘물은 보통 개인 농장에서 뽑죠. 네, 우리 전에 디에고 가르시아에다가 개인 농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샘물을 뽑을 수 있게끔 개인 농장 작을 좀 하면 됩니다. 작을 좀 하면 돼, 작. 농장 작. 거기서 샘물도 뽑고, 광물도 뽑고. 할게 많다. 샘물이 이제 있어야 부적을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 연금술사. 연금술사 전직도 해야 되거든요. 수습연금술사 전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수습연금술사 전직하는 게 조금 빡세다는 거? 일단 이걸 하려면은 보물감정 13랭을 찍어가지고 현자의 도를 얻어야 수습 전 연금술사로 전직할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아직 무슨 뭐 요정의 부적 이런 거 만드는 거보다는 그냥 마술 부적 정도 만드는 거. 근데 마술 부적도 그렇게 가격이 낮지는 않아요. 마술 부적도 가격이 그래도 좀 나가는 편이고. 물론 수습 연금술사가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마술 부적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마지막 스킬 하나로 귀금 거래 랭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귀금 거래 랭크는 어디서 올리느냐? 여기. 베라쿠르즈. 베라쿠르즈 가서 올려야 돼요.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고민되네. 모험 레벨을 좀더 올릴까요? 지금 모렙이랑 군랩이 많이 낮긴 한데, 군랩은 사실 해역토벌이라는 걸출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올릴 수 있지만은, 모렙은 지금 올려놓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모랩 진짜 안 올라가지고. 그래도 한 40은 찍고 싶은데. 참고로 모랩을 올리고 싶을 땐 4급뱅이를 도시면 됩니다. 3급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중급뱅이를 도시면 돼요. 대감사잼.
그 대감사제는 그 3배 효과 안 받아요. 그거는 그냥 고정 경험치 5만 끝. 그래서 40레벨까지는 금방 찍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최종적으로 5만 찍으면 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경험치가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대감사제. 5만 넘어간다고. 보통 7만 넘는다고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좀 다르네. 만약 그랬으면은 사람들 진작에 애진작에 받아 쓰고 먹지 않았을까? 그니까 애진작에 바다를 쓰고 먹지 않았을까? 일단은 원크를 하시는 유저분들도 이거 하는 것만큼은 투크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투클로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디 하나를 생성을 하시고, 넷마블은 한 개의 주민번호로 아이디 다섯 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아이디 하나를 생성을 하시고 그 캐릭터 그냥 만드시면 돼요. 리스본 캐릭터로 포르투갈 캐릭터 만드신 다음에 배 태우셔가지고 출발해갖고 여기 사그레스 있죠. 사그레스에 갖다 놓는 게 끝입니다. 그 캐릭터의 모든 일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딱 그게 끝입니다. 그게 이제 멘토 캐릭터를 만들고 온다 라는 거예요. 예, 그게 멘토 캐릭터를 만든다 라는 겁니다. 채팅창에 왜 자기가 무슨 상황이든 간에 욕은 쓰지 마세요. 예. 뭐 순화된 욕이라도 쓰지 마세요. 예. 저도 욕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욕을 안 쓰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런 게 다 멘토 캐릭터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복바람에 가만히 앉아있는 캐릭터들 있죠. 이런 캐릭터들이 보통 이제 멘토 캐릭터인데, 지금 혹시 멘토 캐릭터 빌려줄 사람 있나요? 정말 간단해요. 캐릭터 그냥 아무 캐릭터로, 그냥 상인이나 모험가는 제외, 상인이나 군인으로 만든 다음에 사그레스로 갖다 놓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완전 끝이에요. 예. 자, 지금 뭐 멘토 캐릭터 빌려줄 사람 없어요? 없으면은 내 거 갖고 오고 그냥. 저도 멘토 캐릭터가 하나 있거든요. 자, 좀 빌려줄 사람?
좀 일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죠. 아무도 없어? 아, 이 부캐 꺼내기 귀찮은데? 헬라네. 아, 그 전에 이것도 해야겠다. 이게 뭐 한 거냐면은 지금 중급 퀘스트 깬 거거든요. 왜냐면은 중급 퀘스트를 깨야 꿀이 나온다고 해요. 이 꿀 퀘스트, 꿀 30개 갖다 주는 퀘스트, 이걸로 이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예, 그냥 초기화 한 거예요. 초기화. 이거 초기화를 해야 이제 다음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 엄청 많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단 하나만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목소리가 좀 갈라지네. 이 사람들 전부 다 단 하나만을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급뱅이.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네, 이 사급뱅이가 진짜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이 사급뱅이는 1레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5레벨 찍을 때까지 영원 무궁이 계속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자, 일단은 자, 이게 저희가 만든 멘토 캐릭터라고 칩시다. 어차피 똑같아요. 멘토 캐릭터는 보면은 레벨이 자 이렇게 왜 3이나 돼? 이거 3배 기간에 만들었구나. 2배 기간이나. 자, 이거 근데 이제 어차피 저희는 모험 레벨 땡길 거기 때문에 모험 레벨만 낮으면 됩니다. 그래도 레벨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면은 안 돼요. 저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와의 레벨 차이가 커지고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경험치도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자, 알선서를 꺼내고요. 저희가 받아야 되는 퀘스트는 아, 일단 이것도 설명할게요. 함대 관리 들어가서 이거 누르고 멘토를 겁니다. 레벨 높은 캐릭터가 레벨 제일 낮은 멘토용 캐릭터에게 멘토를 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퀘스트 상급을 깰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상급보다는 중급을 보여드릴게요. 중급이 동선이 더 짧아요. 상급은 멀리 가야 되기도 하고 필요한 퀘스트 레벨도 좀 높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중급으로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중급을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동선이 짧아요. 일단은 게다가 초반에는 아직 필요한 경험치도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중급으로 하게 되면은 동선도 빠르고 퀘스트도 빨리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여러 번 할 수 있고 그게 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절대 경험치가 많이 필요한 고레벨이 되게 되면은 상급으로 달려야겠죠. 네, 지금은 아니니까 중급으로 갈게요. 자, 일단 나오신 다음에 멘토를 해체하고요. 이거 원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는 지인들이랑 같이 하던가 길드원들이랑 같이 하세요. 이 함대 인원수가 맥스일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언제부터 상급이 더 좋나요? 30... 경수기 기준으로는 35레벨, 삼수기 기준으로는 40레벨, 그 다음에 비수기 받아 쓴 거 기준으로는 30레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이거 찍는 이유는 좀 약간 찍어야 되는 게 많기도 한데 영상에 밀린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바로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바로 올리는 게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올려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야 또 제가 또 돈을 벌거든요. 예. 다 돈 때문이에요. 네,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런 의미에서 잠시 그 룰렛은 좀 막아놓을게요. 이거 하는 동안 룰렛은 안 봤기 때문에. 잠시 슬롯머신 닫아놓겠습니다. 자, 일단 모험가 조합으로 갑니다. 세비아 모험가 조합이에요. 정말 간단한 퀘스트예요. 이거 하면서 랭작도 조금씩 조금씩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모험 전직 잊지 마세요. 자,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대화합니다. 왜냐면 우린 퀘스트 두 개를 받아왔으니까요. 요걸로 하자. 자, 보시면은 지금 중급 수료 검정 시험 생물학, 그 다음에 중급 수료 검정 시험 지리학, 이렇게 두 개를 받아왔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안 갖고 온 게 하나 있는데, 리본을 안 꺼내왔어요. 리본, 이 표시용 리본이라는 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길드원들한테 같이 사급뺑이 하실래요? 이러시면은 아마 그 길드원분들이 그 멱살 붙잡고 상급 사급뺑이를 돌 거예요. 그럼 그냥 뭐 경험치 오버 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따라다니세요. 경수기 기준으로 하루 바짝 땡기면은 60레벨 찍을 수 있고요. 삼수기 기준으로 몇 시간 안 해도 60레벨입니다. 만약 거기에다가 바닥까지 썼다? 그러면은 뭐 60레벨 금방 찍고요. 계속 3레벨씩 오를 테니까. 상급지도 생물학인가요? 상급지도는 고고학이랑 지리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고학은 또 따로 랭크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거 하려다가 굳이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스킬 습득 개수 때문입니다. 지금 스킬 습득 개수가 42개밖에 안 되는데 레벨이 올라가야 스킬 습득 개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깡으로 캐릭터가 배울 수 있는 스킬의 개수는 최종 52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얻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거 오늘 해버리자. 오늘 해버릴게요 그거. 일단 하나는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을 때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서고 들려가지고 스킬 습득 개수 하나 늘리는 거.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전수 스킬이라고 있는데 그 전수 스킬을 이용해가지고 스킬 습득 개수를 하나 더 늘릴 수 있어요. 그것까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개 아닙니까? 어! 맞췄습니다. 개지. 맞췄습니다. 바꿔야겠군요. 백한양 방송, 방송 속의 게임, 일명 채팅 게임, 숫자를 맞춰라. 맞춘 숫자 치면서 동시에 채팅을 치면 개. 채팅이 읽혀집니다. 자, 맞춘 사람이 생겼으니 다음 숫자로 바꿔야겠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맞춘다니까 저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맞춰. 어딨지? 저거 어떻게 바꿨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됐다. 찾았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아, 넘어갔네. 자, 요 앞에 보이시죠? 여기에요, 여기. 맵상으로는 여기고요. 아프리카 동쪽 해안. 아, 북쪽 해안.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콕 박혀 있는데. 정 어려우시면은 말라가 아래쪽 홈. 자, 들어와서 이렇게 측량을 킵니다.
경숙이라 지금 흑해에 있겠죠. 왜냐면 흑해에서 해역 토벌하려면은 전투를 풀만 안, 아니 뭐냐 비전을 써가지고 전투 금지를 풀어야 되고 비전 쓴 거 풀어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전투해야 되니까 비전은 못 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냥을 하고 있겠죠. 자 여기 보이시면은 우측 하단에 예 여기 5시 방향? 4시 5시 사이? 아니 4시 방향이네요. 4시 방향에 저기 깃발 있죠. 저 깃발까지 달려갑니다. 예 달려가요. 오늘따라 이렇게 허리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지? 옆에서 고양이가 되게 인형처럼 쳐다보는데 어떡하지? 너무 귀엽네. 귀만 까딱까딱 거리는 거. 아 화덕 만들고 수박 그거 했으면은 그럴만하네. 자 여기서 생태조사를 눌러주시고요 오아시스입니다. 한번 더 자 그리고 아까 갖고 온 표시용 리본. 이 리본 아마 엄청 쌓여있을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저 따라서 행운권을 계속 까셨으면 이게 쌓일 안 쌓일래야 안 쌓일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위쪽에 보시면은 말라가 보이시죠? 갑니다. 측량도 킬 필요 없어요. 그냥 말라가 보이시면 저 말라가 그냥 찍고 가시면 돼요. 빗자루 왜 들고 다니냐고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어차피 달고 다닐 것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내구도 안 까이니까. 어차피 내구도 안 까이니까 들고 다니는 거예요. 화덕은 표면 갈라지면 안 되지. 안에 있는 열기가 밖으로 새잖아. 한의원 갔다 오셨죠? 나 허리 삐끗하면 한의원 가는데. 자, 말라가에 도착했죠. 자, 주점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자, 주점 주인과 대화하고요. 한 번만 대화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자, 이름 직접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저희 방송에 정말 몇 없는 룰입니다. 예. 자, 이렇게 가면서 자, 인식. 끝. 이제 돌아가면 끝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제 사그레스로 가면 끝입니다. 근데 끝이 난 건 아니에요. 사그레스 가서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퀘스트를 그냥 보고 하는 거랑 멘토를 걸고 보고 하는 거랑 여러 명이 멘토를 걸고 보고 하는 거랑 경험치가 달라요. 일단 뭐 저는 뭐 혼자서 하는 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파티를 해서 멘토하는 건 뭐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도 이제 멘토를 걸고 하는 거랑 안 걸고 하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는 멘토를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험 중급캐를 여러 번 하기 위해서는 멘토가 없으면 안 돼요. 퀘스트 자체가 안 뜹니다. 한 번 깨고 나면은 퀘스트가 안 뜨는데 멘토로 강제로 띄울 수 있게 바꾸는 거예요. 강제로 띄우는 거기 때문에 그럼 원래 투쿨하던 사람은 어떡하나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투쿨하시던 분들은 클라이언트 하나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받든가. 자, 이렇게 멘토를 걸고요. 자,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번에 했을 때 4천 정도의 경험치를 받았죠? 자, 이렇게 멘토를 걸고 하면 자 이렇게 5,900이 들어옵니다. 그때랑 차이가 좀 나죠? 자 이렇게 퀘스트 두 개를 깼습니다. 그래서 합산 얼마? 거진 만 정도의 경험치를 받았죠. 보이시죠? 아 이거 전원이서 5명이서 하는 거랑 또 차이가 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퀘스트 꿀 배송. 자 요걸로 퀘스트를 초기화를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초기화하고 이렇게 다시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이 경험치는 많이 줘요. 맞아요. 그 레벨이 낮아가지고 이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민폐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한 명이라도 멘토를 같이 걸어주고 안 걸어주고가 차이가 커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든 한 명이라도 멘토를 걸고 안 걸어주고 차이도 크고, 그 다음에 고레벨 유저가 멘토를 걸고 안 걸고 차이도 있거든요. 그 비비지님 죄송한데 혹시 좀 폴라리스로 혹시 넘어와 줄 수 있나요? 이것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고레벨 유저가 멘토를 걸어주고 안 걸어주고의 차이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레벨 유저가 멘토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폴라리스에서 사람 많죠? 한 사람 늘어나는 거랑 그 다음에 고레벨이 걸어주는 거랑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레벨 높은 사람 한 명 제일 레벨 높은 사람 한 명이 있어야 추가 경험치가 더 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거니까 경험치는 더 많이 받겠죠.
자, 빠른 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게 더 빠르니까요. 풀 경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자주 있는 실수예요.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모험가 조합. 아까 했던 거 똑같은 동선 똑같이 타시면 됩니다. 두 번 대화하고요. 세비아로, 아 세우타로 출발할게요. 스웨즈 침략하러 카이로 갔다가 대화 안 한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마다 한 번씩 나온다니까요. 자, 세우타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세우타로 들어갈 때는 상업직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주점 앞입니다. 뱃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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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잇! 뱃사람 자, 난 바로 나가주고요. 따라가기 너무 좋다. 슝. 뭔가 시원하게 달리는 이 기분.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들어가 줍니다. 어? 한양님, 저번에 이런 상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왜 이런 상점 하세요? 남이 가져가도 상관없는 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저걸 누군가에게 뺏겼을 때 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 표시용 리본 한 개 누가 가져갔다고 뭐 한 개 더 못 올릴 것도 아니고.
저 한 200개 가져가고 500개 가져가고 해도 딱히 뭐 화나지도 않고. 참고로 지금 이 앞에 캐릭터는 육지조사라는 걸 했기 때문에 저 깃발을 누르면은 저 깃발까지 자동으로 달려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육지 이속 상승 신발도 끼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이동 속도가 상승돼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육지 이속 상승 아이템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죠. 오케이, 벌써 도착했군요. 와우. 참고로 지금 멘토 걸어줄 캐릭터가 95레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멘토 경험치는 일단 최대예요. 여기서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받는 경험치는 더 추가가 되고요. 차이가 되게 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서 바닥까지 쓰면은 경험치가 진짜 극한으로 올라가는 건데, 아, 바다가 너무 아쉽다. 아, 바다 공짜로 쓰고 싶다. 아, 근데 공짜로 쓸 수가 없다. 바다는 개당 1일짜리가 1억이기 때문에, 아, 바다 쓰고 싶다. 바다 쓰기가 하고 싶군요. 아, 바다 쓰기 하고 싶다. 자, 여기서 주점주인 대화하고요. 자, 빠르게 나가줄게요. 자, 나와서 따라가기 누르고 바로 인식 누르고 그러면은 아까 출발했던 저 캐릭터는 저 앞에 있습니다. 자, 이대로 쭉 가면 돼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쌍 컨트롤이에요. 캐릭터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컨트롤 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달려간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퀘스트를 할 때는 퀘스트를 꼬박꼬박 잘 읽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한 번 잊고 돌아가는 바람에 다시 가야 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매년 매년 있는 일이에요. 자, 사그레스에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함대 관리 멘토를 제일 레벨 낮은 캐릭터에게 걸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멘토를 걸어주고요. 자, 걸렸는지 확인하는 법. 자, 보이시죠? 큰 나무 모양. 레벨이 다 2레벨과 동일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복귀도 했으니 한번 보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5800이었죠? 짠! 보이십니까? 이 차이가? 보이세요?
경험치 보이십니까? 9천 9천이 들어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꿀 배송 퀘스트로 초기화를 합니다. 이러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퀘스트 하나만 깨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급뱅이 같이 갈 사람 있습니까? 두 자리 남습니다. 한번 풀파티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파티 하면 또 경험치가 달라지거든요. 자, 두 자리 남습니다. 같이 갈 사람 있어요? 상급 아닙니다. 중급이에요. 오늘 많이 잤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아, 오히려 많이 자서 더 졸린 건가? 없습니까? 맞아요. 그 상인 중급 졸업 시험 퀘스트까지 깨야 돼요. 중급까지 깨야 할 수 있습니다. 꿀 배송. 그러면은 퀘스트를 갔다 온 다음에 여기서 두 자리 채워줄 사람을 구해보자. 그리고 이동할 때 이상하다 이게 왜 안되지 하지 마시고요. 꼬박꼬박 이동하는 사람은 멘토 해체를 하셔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1랭크 노젓기 급가속도 못써요. 네. 급가속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눈치채는데 급가속이 없는 사람들은 눈치도 못채거든요. 네. 그러면 도초종 1랭크에 엄청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선박을 타고 가는 거예요. 네, 멘토는 보고하기 전에 다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렘 유저가 멘토 걸어주면은 경험치 더 받으니까요. 이렇게 중급 퀘스트 위주로. 안녕하세요. 트박 나온 지 좀 됐죠? 며칠 됐죠?
계량 개조 솔레이오 로얄 2 댕댕소리입니다. 자, 다시 출발하고 새우탕.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급 퀘스트는 동선이 짧아요. 리스본 아니 사그레스 출발해서 세비아 들렸다가 세우타 갔다가 들렸다가 세비 아니 사그레스로 돌아가는 되게 짧은 동선인데, 상급 퀘스트 같은 경우에 동선이 길어요. 대신에 이제 경험치를 많이 주죠. 지금 아마 헬렌에 접속하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자, 상업지고. 자, 지금 이걸 여러 번 보여드리는 거는 외우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반복 숙달입니다. 반복 숙달. 원래 저리 빠르냐고요? 원래 빠릅니다, 저는. 저 게임에 드린 돈이 얼만데 이 정도 속도 못 내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와, 버그. 자, 여러분들, 자, 이게 버그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따라가는 앞에 있는 배 안 보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있는 겁니다. 존재해요. 자, 앞에 개경우 겔 있습니다. 요즘 유독 이 버그 잘 걸리더라. 이게 달려가는 겁니다. 자, 도착하면은 똑같이 생태조사. 이게 근데 경험치는 진짜 많이 주거든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치고 졸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 상급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한 번에 30분, 한 시간에 두 번씩 꼬박꼬박 계속 돌면은 멘탈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항했을 때는 열심히 하는 뉴비에겐 굉장히 관대한 게임이에요. 네, 저 작년에 90레벨 갓 뚫렸을 때 사급뱅이로 하다가 짜증나서 해역조사로 바꿨죠. 그래도 참고로 해역조사 안하고 그냥 사급뱅이 도는게 시간상으로는 이득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방송에서 뺑뺑이 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방송이 아니었으면 사급뺑이를 돌았을 거예요. 근데 방송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갑갑함을 이기지 못하고 해역조사를 하러 떠났죠.
자, 주점 주인. 그래도 모랩 91렙은 띄우는 게 좋은데. 스케칸 하나 더 주거든. 세배 이벤트 할 때 방송에서 구하라니까? 여기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 군인 91레벨이야? 침몰선만 건지려는 사람인데 모래 볼리려다가 대항에서 손 났다고요? 왜? 침몰선 지도만 하는 것도 빡세긴 한데 침몰선만 한다고 해도 해역조사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경수기나 삼수기 때? 왜냐면 침몰선을 한다는 거는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닌다는 건데 해역조사 한 해역에서는 가속도 플러스 효과가 있거든요 또? 그 해역조사만 빡세게 해도 경험치 많이 받을 텐데. 스킬 지우는 거는 그냥 조선소에서 스킬 지우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스킬을 붙이려면 다시 돈 써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침집값 많이 내렸을 텐데요. 옛날에 80인데 지금 30인가 하지 않나? 되게 내린 걸로 알았는데 엄청. 혹시 그 잠깐 와서 그 멘토만 좀 걸어줄 사람 있나요? 캐릭터 두 개만? 멘토가 멘토한테는 그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친추가 안 돼. 아니 그 뭐냐 그 함대가 안 돼요. 자 감사하구요. 자 함대 관리 들어가서 멘토 좀 걸어주세요. 이 비비지님한테. 자 이거 이제 인원수에 따른 경험치 변화도 보여드릴게요. 멘토 걸어주세요, 멘토. 저기요, 멘토 좀 걸어주실래요? 방송 딜레이 있나? 자, 그 다음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전원 멘토가 됐구나. 자, 보고합니다. 그러면은, 짜잔! 아까는 9000대였는데 이제는 1만. 와우.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런 식으로 인원수에 따른 차이도 있고요, 가장 높은 레벨이 누구냐에 따른 차이도 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아 2000? 아니 그만하자. 그만하자. 알아서 돌아다니다가 올라가겠지. 경치 2000 40레벨. 자 이제 전수 스킬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선 전수 스킬도 캐릭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뭐 다른 아이디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 계정 내에 캐릭터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 계정 내 캐릭터. 이따가 강화 가능하냐고요?
글쎄. 좀할게 있어야 되는데. 자, 하고 있는데.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다른 아이디로 이제 해주는 방법이랑 그냥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랑 약간 캐릭터 두 개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공창을 이용해서 옮기는 거. 뭐 그러면은 뭐 다 뭐 아이디 두 개를 쓰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든 해야죠 뭐. 자, 우선은 두 번째 캐릭터로 들어왔죠. 자, 같은 계정 내 부캐예요. 서고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수 스킬이라고 있어요. 튜토리얼 필요 없어. 자, 스킬 전수. 자, 도주. 이걸 추천드립니다. 도주. 자, 스킬 전수 등록을 했고요. 이게 칸이 맥스여야 됐나? 일단은 지금 이제 43칸. 어? 원래 43칸이었나? 스킬 전수 등록만 하면은 스킬 칸이 늘어나던가요? 자, 스킬을 등록하고. 자, 44칸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스킬 전수를 누르고 스킬을 배운다. 그리고 이 스킬을 삭제한다. 아까 43칸에서 44칸으로 바뀌는 거 보셨죠? 스킬 습득수가 증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스킬 습득 가능수가 1 증가했습니다. 뜨죠? 자, 이 스킬을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러면은 스킬 칸은 남아있고 스킬만 지워졌어요.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매우 쉽습니다. 자, 이제 귀금거래. 근데 이 귀금거래는 조금 빡세요. 조금 빡셉니다. 왜 그냐면은 이 귀금거래라는 스킬이 사발주서를 먹어요. 하필이면 사발주서를 먹기 때문에. 조금 빡세요. 예.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1억 주고 사갈게요. 아니, 1억도 너무 비싸다. 5천만 두카 주고 사갈게요. 일반적인 주한테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예요. 내왕의 호부. 네, 숙련도 30% 더 주는 아이템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아이템이에요. 예, 일반적으로는 안 쓰는 아이템입니다. 자, 산타 도밍고. 아, 온 김에 소금구이 레시피 사가자. 우리 식음구이 싱성과 나무 열매 요리. 되게 좋아요 이거. 이게 비법서 카리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산후안에 투자해야, 아니 산후안에 그냥 가서 사가는 건데 맨날 카리브에서 돌아갈 때 산다 산다 해놓고 까먹었거든요. 이따 돌아갈 때 사가는 걸로 합시다.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잊고 있으면은 꼭 얘기해주세요. 해적 하나 있네. 일단 해적 보이면은, 자, 해적이 따라오면은 바로 씁시다. 자, 따라오죠. 자, 지금 바로 항로 맞춰서 따라오는 거 보이죠? 자, 준비합니다. 자, 기다리세요. 자, 아마 금방 쫓아올 거예요.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딴 따라단 따라단 딴. 응, 돌아가. 자, 배 돌릴 겁니다 이제. 어떻게 눈에 딱 보이냐. 네, 즐겁다. 네, 대항해도 재밌죠. 네. 처음 보는 해적이에요. 닉변했던가 아니면은 새로 해적 입문하신 분이던가 둘 중 하나겠죠? 예로부터 카리브는 해적이 많기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카리브에서 활동하는 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혹 한둘 정도? 자, 베라쿠르스 갑시다. 오늘 영상 컷없이 계속 쭉 가는 이유는 어떤 분이 한양님 저는 풀영상으로 보는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일단 영상을 풀로 찍고 있긴 한데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내용까지 전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정보 전달의 역할이 좀 약하지 않나. 편집이나 자막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내용은 충실하지만 편집은 대충인게 저희 방송 특색이라. 그냥 심플하게. 삼수기 동안 대포 팔아서 20억 번 것 같아요. 무슨 대포 파셨나요? 래피드 파이어포 팔았죠? 저번에 어떤 분이 한양님 얘기하신 대포 팔아봤는데 돈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대포 파셨습니까? 래피드 파이어 몇 문? 몇 문? 몇 문짜리 래피드? 18문! 노말 래피드, 명 래피드. 노말 래피드 아니 명 래피드. 봤지? 돈 된다니까요. 예, 돈 됩니다. 돈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 됩니다 명래피드. 저게 돈이 안 된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 장사는요 앉은 자리에서 4시간, 5시간 앉아있을 생각을 하셔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안 팔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안 팔리진 않아요.
항상 안 팔리진 않습니다. 물건은 팔리게 돼 있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한양님이 얘기하신 수조 팔아봤는데 그 안 팔리는데요? 팔립니다. 예. 팔려요. 지금 보시면은 명장 래피드 제가 얘기한 걸로 거의 20억 가까이 벌었다고 하죠. 참고로 저도 이 캐릭터로 명 래피드 뽑아온 거 다 팔았을 때 3억인가 4억인가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죠? 보이시죠? 5억. 저번에 2천만 두카 써가지고 5억 벌었어. 아 3억 벌었습니다. 3억. 아 4억. 4억. 어. 네, 저번에 그 명래피드 만들어간 거 다 팔아가지고 4억 벌었어. 4억. 앉은 자리에서 꾸준하게 진득하게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거는 또 이제 또 근데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이제 분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분란이 생길 수 있는데. 나 또 욕 먹어? 나 또 욕 먹어? 나 소신 발언 해도 됩니까? 나 또 소신 발언 해도 됩니까? 아, 나 또 욕 먹을 텐데. 괜찮아. 욕 먹는 게 내 일이지 뭐.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그 리스본에서 싸게 물건 사서 싸게 되파는 되팔렘들 꼴배기 싫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실제로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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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 한마디만 해볼게요. 본인이 해보세요. 하루에 5시간씩 삽니다, 싼 가격으로 삽니다 외치게 해보고, 그렇게 모은 물건 하루에 4-5시간씩 팝니다 외쳐보세요. 돈 법니다. 대신에 꾸준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그 게임 들어와서 시작부터 끝까지 팝니다 삽니다 팝니다 삽니다만 외치다가 귓말 들어올 때만 반응하고, 그렇다고 해서 귓말 들어오는 것도 이제 무시하, 그러니까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걸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거 확인하면서 삽니다 팝니다 삽니다 팝니다 외치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해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예. 자, 베라크루즈 교역소에 가면은, 아니요, 넷플릭스 보면서 못해요. 이거 귓말 오면은 반응해야 되는데 귓말 몇 번 씹으면은 그 이후부터 장사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귓말 오는 순간 바로바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뭐 딴 거 하면서 하기가 진짜 힘든 컨텐츠예요, 생각보다. 의외로 딴 거 하면서 하기가 어려운 컨텐츠예요. 근데 또 물건을 싸게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귓말도 잘 안 와요. 예. 그러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귓말이 오는데 그 귓말 오는 타이밍을 놓쳤다? 그럼 또 이제 몇십 분씩 계속 이제 계속 외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 어? 1. 귀금 거래를 안 배우고 왔다. 2. 발주서를 안 사왔다. 어? 잠시만요. 자, 네,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함대해산 뭐예요? 아, 그거는 우리 시청자와 저만의 비밀이랍니다. 우리 생방 시청자분들과 저만의 비밀이에요. 자, 투신 투자. 자, 한 60만 100만 두카까지만 투자합시다.
잠깐만. 나 한눈 나나 발주서에 한눈 팔려가지고 전직을 안 하고 왔네. 아니 그 스킬을 안 배우고 왔네. 그 길게지에 스킬 배우는 데 있던가? 없지. 스킬 배우는 데가 있던가? 샘플은 못가 내가. 발주선 챙겨왔어. 자, 잠깐만요. 네, 저희들의 두 번째 비밀이 생겼고요. 레벨 40이 되었네요. 네, 우리들의 두 번째 비밀 그리고 레벨 40. 네. 자, 은금 나왔죠? 요겁니다. 여기서 이제 작하는 거예요. 아따, 빡세다. 그래도 그 전투 컨텐츠를 더 즐기기 위해서는 필요하면은 조금 약간 귀찮더라도 해야지. 어이, 잘 오른다. 돈 많이 든다. 비싼 건데. 귀금 거래. 주가 살살 녹네. 발주서를 사발주서를 먹어서 그래요. 사발주서가 꽤 비싼 축에 속하는 발주서라. 와, 진짜 비싸다. 20개씩 들어가는 거니까. 와, 돈이 진짜 그냥 살살 녹네. 발주서 중에 제일 비싼 게 사발주서거든요. 네, 거래랭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 언젠간 또 올려야 되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지인 중에 거래랭크 되는 사람 있으면은 도움을 받으세요. 만렙이 공유해주면은 발주서 소모량이 훨씬 줄어듭니다. 어우, 돈 들어간 거 봐.
공유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차이가 커서 그래요, 이거. 스킬랭 공유는 아니더라도 장비 이템 능력 공유를 좀 받아볼까? 미니 실크햇. 참고로 이 캐릭터는 귀금속걸이 없어요. 미니 실크햇 효과. 어우. 어우. 발주소 한 두세 개씩 아끼겠는데? 채집의 연성이 있었나? 네, 대학 스킬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돈 아끼겠다고 대학 스킬 배우러 다시 런던까지 갔다 오면은 그래 돈이 아끼겠지. 그럼 시간은? 시간은? 지금 대학 뚫으러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을래요. 예. 시간이 더 아까워. 그리고 옛날에 랭작할 때 돈 아끼는 거 아니랬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아끼긴 아껴야 되는데 그래도 자파는 발주서가 그나마 좀 싸잖아. 아이고. 돈 많이 썼네. 이번 경수기 때 번 돈 다 썼네. 10랭크. 와! 와! 베라크루즈에서 공유도 받고 발주소도 살 수 있다. 와!
와, 개쩐다. 아, 나 또 갔다 오기 싫어서 그래. 아, 봐줘. 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예. 아, 또 갔다 오기 싫어서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이거 한다고 지금 리스본 왕복만 지금 몇 번을 했는데 지금. 아, 싫어. 안 갈 거야. 싫어. 안 갈 거야. 아, 몰라. 나 주작 스트리머야. 안녕하세요. 주작 유튜버입니다. 어이쿠? 6,000개? 아, 몰라. 나 주작 유튜버 할 거야. 헤헤. 주작 유튜버다. 아, 이 정도는 좀 봐줘. 진짜 찐찐 주작 할 거였으면은 방송 안 켰을 때, 어? 뭐냐, 이거 유튜브 영상 안 찍을 때 받아 옮겨가지고 그걸로 하면 내가 진짜 어? 죽일 놈이긴 한데 그것도 아니고 나 진짜 어? 받아도 내 돈 주고 사고 막 어? 다 했잖아. 어? 좀 봐줘 좀. 백바, 아, 들어가세요. 존밤 되세요. 아니요, 귀금 올리는 이유는 금무역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할 무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무역이 아니죠. 돈벌이. 잠시 소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소련이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드립이야? 아, 내놓으세요. 예요. 봐줘. 바빠. 아유, 마냥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봐줘. 봐달라 하시는 건가?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오잉? 여러분들 채팅을 치는데 뭐가 이상해졌는데요? 채팅이 왜 앵을 치면 이렇게 돼요?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오잉? 이거 왜 이래요? 하하하. 여긴 되는데? 화화화. 여긴 되는데? 화화화.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갑자기?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아는 사람? 아시는 분 있나요? 왜 이래요 이거? 제접을 하려면 컴퓨터를 꺼야 되고 컴퓨터 끄려면 방송도 꺼야 되는데요? 2벌씩 3벌씩 로켓 꺼서 그런가요? 아, 뭐야 이모티콘 나와. 아, 뭐냐고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컴퓨터를 재부팅하던가. 한컴 입력기를 삭제하라는데? 안 되는데요. 뭐 게임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하자. 안 되는데요. 한컴 입력기, 마소 입력기 둘 다 안 돼요. 뭐야 이게? 어 됐다 됐다. 어 이런 방법이 있구만. 터치 키보드 단축 표시한 다음에 어 아 해결됐습니다. 와 해결됐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요거 하고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에 레시피 챙기는 거 잊지 말고. 근데 저거 왜 저러는 거예요?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어제도 저랬는데 갑자기 채팅이 저런 식으로 나오던데.
11랭 찍을 수 있을까? 12랭, 12랭. 녹화를 하려고요? 그런 적이 없는데. 어, 좀 부족하네. 그래, 12랭만 찍고 가자. 아, 빡셌다. 대하스. 빠빠이. 갑시다, 이제. 자, 일단 가기 전에 센 후안 들어가가지고, 레시피 사가야 돼, 레시피. 어차피 지금 아직 비전 효과가 남아 있으니까 그냥 가자고요. 고양이들 진짜 되게 가볍게 폴짝폴짝 뛰는 것 같아. 어? 아파 임마! 지리야 오래 걸리지. 근데 되게 중요한 스킬이긴 해요, 지리야. 자, 화장실 좀. 자, 일단 산후안에 들려가지고 소금구이 생선과 나무열매 요리 레시피를 가져가자고요. 만들기도 되게 쉬워가지고 나무열매랑 어육 필요한데 벵가지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조리사 학술까지 달면은 초대량 생산도 가능해서 여러분들은 나무 열매를 들고 사그레스를 갑니까? 아니면은 사그레스 어육을 사고 그걸로 어? 만들러 갑니까? 벵가지로? 전 나무 열매 들고 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햄버거 주문도 돼요? 근데 내비를 켠다고 프레임이 떨어지진 않는데. 자, 여기서 레시피만 사가면 끝입니다. 그거 스킬 올린 다음에 대학을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대학 가가지고 대화를 한번 하고 오셔야 돼요. 아, 요 책입니다. 예, 돌아갑시다 이제. 아, 가자 리스본으로. 스키권 좀 쓸게요. 리스본 말고 말세 어딨냐? 피사가 더 빠르려나? 겸사겸사. 우리 행음도 좀 만들러 갑시다. 요번에 행음 진짜 많이 썼거든요. 즐겁다. 아, 좋아 좋아. 자, 피사러 왔습니다. 어육을 안 파네. 잠깐만. 잠깐만. 어육. 아, 살다 어육 나오는 데를 찾을 줄은 몰랐네요. 잠시만요. 어육. 시라쿠사에는 파네요. 시라쿠사로 갑시다 그러면은. 시라쿠사에서 사서 벵가지로 갑시다. 대량 어육 생산. 어육 대량 생산? 네, 농장 개발 중입니다.
오늘도 개발해놨는데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아, 오늘 안 했나? 이따가 시라쿠사 도착해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 시라쿠사에서는 안 되나? 시라쿠사 오브에서 되나? 되나요? 길드 관리소가 있는 데서만 되나요, 혹시? 대도시에서만 돼요. 농장 개발은 대도시에서만 되면 이따가 대도시 갔을 때 하지 뭐. 도크 받으려고 개척지 특성권 두고 갔는데 학술도시 망했다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확인하고 가야 된다니까. 그거 해역 조사 된 사람 거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였지? 산로케 곧 앞바다에도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페르남부쿠 있죠? 자세히 들어가면은 페르남부쿠가 지금 군사도시로 돼 있잖아요. 이거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 카라카스 학술도시. 윌렘스타트 학술도시 이런거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따웃! 보여주가 들박했네. 그거 아니면은 뭐 서버 이동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거 될 수도 있어. 자기 서버에서만 되나? 저 잘 기억이 잘 안나네요. 아, 둘 다 안 돼요? 저런. 나 발주소도 꺼내야 되니까 겸사겸사. 어? 아, 각국 본거지 외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뜨네요. 아, 저 개발 안 했네 오늘. 이러면 몇 개 못 사갈 텐데. 아이, 아, 발주사 다 썼잖아. 왜 그걸 기억 못하니? 마르세유에 가볼까요? 마르세유에 일발주사 팔려나? 일단 가봅시다. 아크로폴리스 오래 걸리냐고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아크로폴리스 배가 빠른 배로 해도 4시간, 5시간 걸린다고. 얘기 드렸죠. 자, 여기서 또 그러면 제 스스로 로나겔로 얼마나 걸리나요? 물어볼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노젓기 연성 말랭이 아니니 연성 심랭이 아닌 이상 느립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한 이틀 걸릴 거예요. 2-3일. 오케이, 가자. 휴. 휴. 이번엔 앞섰다.
빨랐다. 노젓기가 없으시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항속 세팅 없으면 더 드릴 거예요. 회원권 200장 있는데 버리고 싶어요. 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단지 버리면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놓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이득보다는 귀찮음이 앞선다. 버리셔도 돼요. 예. 안 될 건 없습니다. 안 될 건. 돌고래 풍신이면 빠르겠죠? 그걸 느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돌고래 풍신이면 좀 느립니다. 돌고래 풍신은 좀 약한 세팅이에요. 거기다가 육지이속 상승 세팅도 있어야 됩니다. 육지이동속도 상승 장비. 요번에 괜찮은 거 많이 풀렸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라이자의 아틀리에요? 내가 하던 건 로로나의 아틀리에요. 그 아틀리에 시리즈 되게 많아요. 그것도 코에이사 게임입니다. 엑스건 아마 4억? 되게 싸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발 있어라. 진짜 제발 있어라. 야, 그래도 여기도 나름 대도시잖아. 제발 있어라 진짜. 따! 잠깐만요. 헬레넨 있을 수 있어. 다들 허리 척추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들 바른 자세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하는 도중에 뭐 약간 그냥 꿈틀거림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게임하세요. 약간 너무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굳습니다. 네. 아, 이거라도 까야 되나?
괜찮아. 그래도 까면 이득 나. 자, 일단 2천만 원 썼어요. 자, 과연 몇 개나 나오려나? 근데 약간 이런 건 좋아요. 만약에 물건이 없을 때 어떻게 자급자족할 것인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자, 1발주가 얼마 나오냐. 그 다음에 3, 4발주가 많이 나와야 돼요. 3, 4발주. 그래야 이득인지 손해인지 판가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많이 나와라. 근데 그걸 구하려면은 리스본까지 가야되고 리스본에도 2만원짜리 팔지 안 팔지 아무도 모를거라. 그리고 리스본 갈거였으면은 그냥 1발주 샀죠. 예. 리스본까지 갈거였으면 그냥 1발주 샀죠. 아 근데 이거 이왕이면은 가면서 까자. 어차피 여기서 까나 시라쿠사에서 까나 파는거는 리스본인데. 그쵸? 가면서 깝시다. 그래서 가만히 까지 말고. 그리고 옛날부터 제가 하도 마을에서 까서 그렇지 원래 근본은 바다에서 까는 거예요. 행운권은 가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여러분들 대항해시대 하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대항해시대 하면서 바다에서 행운권 까는 거예요. 예. 근본이 그래. 근본이 근본이야. 근본. 근본입니다. 근본. 방송도 안 보면 되냐고요? 방송은 봐야죠. 백한양의 9시의 즐거운 바다. 9시 내 바다. 약 바르고 왔다고요? 무슨 약을 2시간 동안 바르고 약을 바르자마자 피곤합니까? 트위치 재방송 보려고 깔았다고요? 와우. 아,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기시는구만. 다들 들어가시고 좋은 밤 되시고 잘 자요. 굿나잇. 자, 몇 개나 나왔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번 보자. 아, 화덕에 약 바르고 왔다고? 아, 난 또 아까부터 허리 다쳤다길래 허리 약 바르고 온 줄 알았네. 여러분들 허리 조심하세요, 진짜. 나이 들수록 특히. 점점 회복이 느려지더라고요, 사람이. 어디 아프면 옛날이면 하루면 나았는데, 아, 요즘에는 어디 아프면 한 며칠 가.
사람이 점점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최대 내구도 감소라고. 아, 그게 그렇게 되나? 자, 볼까? 아, 꼭 이거 아이템 창 열면은 그, 어? 아, 저희 방송 보면서 대항해 시대 시작하신 분들도 이제 슬슬 이 마음 느끼실 거예요. 꼭 그 아이템 창 열어가지고 들어가면은 꼭 이제 해역 이동을 합니다. 예. 19개, 23개. 23개, 19개. 저거 35만 토카스로 치환하면은 얼마죠? 1470만 두칸. 오케이, 이득 봤다. 맞아요. 그거 갑자기 해역 넘어가면 채팅 잘리지. 일발주 73개 나쁘지 않아. 오히려 충분해. 갑시다. 어?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기왕지사 하는 거 조리 전직 하고 할까요? 어? 저거 지금 랭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신비한 향신료. 이거 하려고 아직까지 안 버린 겁니다. 귀찮아서 안 버린 게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안 버린 겁니다. 어? 저게 뭔데요?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항해일지 초보편 시절 그때 이제 조리랭크 한 번에 5랭크 올려주는 예, 미원이에요. 미원이요? 특수조미료입니다. 예. 네. MSG, MSG. 항하. 네. 그쵸. MSG가 맛소금의 줄임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MSG는 마시쩡의 줄임말이라 그랬어요. 다랑어 사서 썰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맞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다랑어를 사서 와야 되잖아요. 리스본. 조미료가 영어 아니냐고요? 조미료가 영어야? 조미료가요? 적어도 한자 아닐까? 아, MSG가 MSG는 당연히 영어죠. 애초에 알파벳으로 돼 있잖아요, MSG. 그 맛소금 아까 다른 사람이 했어요. 다른 거 들고 오세요. 다른 거. 그 맛소금 이미 했습니다. 다른 거 들고 오세요. 아마 이번에 대량으로 한번 만들면은 한동안 행은 부족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초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만들고 나면 아마 한동안은 없을 거예요. 통조림은 대량으로 못 만드나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통조림 대량으로 만들려면 선창 두 개 다 열리고 공창 두 개 다 열리고 그 아팔타멘토에 넣고 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 다올스는 만드는 거 좀 빡세서 안 만들어요. 화학 조미료를 포괄적으로 MSG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 맛소금도 하나의 MSG긴 하죠. 근데 맛소금이 정확하게 뭐가 들어간 거죠? 그냥 소금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거 혼합 아니야? 혼합? 소금과 MSG를 대략 9:1의 비율로 혼합해서 만든 조미료다. 오케이, 그럼 MSG는? 자, 모노 소디움 글루타메이트 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9:1로 해서 만든 거래요. 마닥통도 좋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건 이것밖에 없지. 아 몰라. 암튼 맛소금임. 몇 날 며칠 배 완작 구한다고 죽치다가 오늘 증서 샀는데 난감하네요. 몇 날 며칠 완작 구하려고 죽치다가 증서 샀다고요? 무슨 배를요? 17만원 키보드인데 오래 썼다. 후. 아 결국 그 키보드 간 거야? 우동 먹으려다가? 아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상황이 웃기지? 아 죄송해요. 아 17만원짜리 키보드. 아유 저런. 용선 C1이요? 특제 용선 C1이요? 초밥 사면 주는 보너스 우동이 키보드를 암살하네. 아 심지어 심지어 서비스였어? 아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해요. 되게 슬픈 일인데. 아니 맙소사. 아니 저런. 아 그렇군요. 저런. 예. 어떤 용선을 구하셨는데요? 아, 개용계? 개용계면 그럴 수 있죠. 시원 요 250억에 몇 날 며칠 죽치다가 증서 파는 분이 서서 오늘 샀어요.
축제 용선 시원이요? 여기 와서 얘기하시지. 떠서 얼음 씹어 먹고 있었는데 웃음이 나와요. 근데 웃는 거 듣고 저도 웃음. 아 죄송해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저한테 오시지. 저 있는데. 특제 용선 시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냐 개 붙는 거는 계량 용선 시원 개일걸요. 개용개. 어? 띠용? 나 소금구이 너무 많..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만들어온 의미가 없지 않나? 꼭 그 특용선 시원 개가 갖고 싶으신 거죠? 아예 특용선 시원 이 갖고 싶으신 거죠? 다른 배로는 안 되는 거죠? 저것도 약간 룩 좋아서 타시는 분들 많거든. 전에 백선생 영상 보고 복귀한 건데 무언배 필요해서. 근데 디자인이 용선이 제 스타일이라. 특용선 시원 지금 혹시 그 몇 두칸 남았는데요? 두 칸이 얼마나 남았어요? 두 칸은 넘쳐요. 아, 두 칸은 넘치는데 파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 사가실래요? 저 안 쓰는 거기도 하고. 조리스키 심랭됐네. 저 옛날에 만들어서 안 쓰는 물건이기도 하고. 개용개는 너무 비싸잖아. 자, 일단 리스본으로 돌아갑시다. 에이, 설마 불나겠어? 술 먹고 들어와서 누워서 들어온 건데 컴퓨터 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특용선이 타고 싶으셨군요. 근데 확실히
소금구이가 만들기가 좀 쉽긴 하다. 아니 무슨 조금만 들러왔는데 초대량 생산을 했네? 조금만 만들라고 했는데 초대량 생산을 했어. 진짜 세상 만만하다. 1랭크만 더 올리면은 이제 신양 안 쓰고도 만들 수 있네요. 아 그래요? 마닥보다 피로도 더 많을까요? 본캐용 특용 1, 부캐용 특용 2 둘 다 증서만 들고 있습니다. 저분 찐인데? 둘 다 특용 2로 준비를 했다고요? 아, 자 100비트 감사합니다. 예. 임시 키보드 하나 싼 걸로다가 하나 구입해서 하다가 나중에 주문하신 게 낫지 않을까요? 특용선 2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 특용선 증서는 얼마에 사셨어요? 어, 증서 얼마에 사셨어요? 빠르게 리스본으로 가긴 할 건데 내가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이게 최대 속도네. 생선과 나무 열매 요리. 아. 아, 그거예요? 아. 아 맞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예 어 그쵸 그쵸 그랬던 적이 있었죠. 특용이 1은요 1 어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게 특용이 1이니까 증서 얼마에 사셨어요? 르하브르, 로테르담. 로테르담이었지? 특용 1은 오늘 증서 60에 샀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 수통 완장이긴 한데 수통통 완장이죠? 통통 완작이긴 한데 강화 21강 재물배요? 누가 특용이를 재물배로 먹여요? 얜 그래도 증서값 좀 나가는 배인데 개용계에 비해서 훨씬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증석감 나가는 밴데
그러면은 그 증서 특용이 증서 한 개랑 딱 100만 받을게요. 전용암 증기만 한 바꿔주시면 추가해서 요거? 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바꾸는 거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폴라리스로 오세요. 자 일단은 통조림을 만들어 갈까? 아 근데 통조림 그거 하려면은 아르티장 해야 되는데 아르티장.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에 아르티장 하고 전직하고 그 아르티장 학술 띄우고 아르티장 학술 띄운 상태에서 그거 다 한 다음에 통조림 대량 생산 보여드릴게요. 좋아. 통조림은 또 돈이 되거든요. 예. 소금구이 생선과 나무열매 요리가 대략 6,000원 정도 하니까 10개 아니 1개에 100개 들어가지. 6,000 곱하기 100 60만 두칸? 자 여러분들 소금구이 열매 요리 통조림 개당 100만 두칸 팔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릴까요? 통조림이면 팔리지 않을까? 통조림이면? 베이글 샌드 그거 뿌려심은 뭐 얼마나 뿌려졌다고. 베이글 샌드요? 베이글 샌드 먹으려고 캐릭터 전부 접속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리고 베이글 샌드는 이미 다른 걸로도 많이 뿌려졌어. 엄청 많아요 베이글 샌드는. 그거 뿌려진다고 뭐 시세 바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거 아무리 많이 뿌려졌다고 해도 세상 급하게 사라집니다. 예. 금방 사라집니다 그거. 자 잠시만요. 일단 그러면 다음에 일단은 만들어보고 팔아봅시다. 네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